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흡사한 옷차림을 하고 엘리야처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메시아의 등장과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를 외치며 당시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당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할 뿐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에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교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 죄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임박한 진노와 나무뿌리의 도끼, 실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돌이키는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있다면 속히 벗어나십시오.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직 말씀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이 오심을 전파하는 소리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선포하며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며 또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등장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은 당시 가장 비천한 일을 감당하는 신발 벗기는 일하는 사람보다 낮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두려움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집중되는 대중의 주목에도 어떠한 자만감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또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중의 집중 앞에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신 사명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회개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도중에 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